아니 이렇게 예쁜 데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우리 제 시청자분 덕분에 이제 구미를 오긴 했는데 네. 와 이런 데가 있네. 와 진짜 야, 예쁘다. 이 정도면 일본 안 가도 돼 벚꽃 보려고. 진짜 예쁘다. 그치? 날 더 풀리면 여기 더 이쁘겠다. 이 강 자체가 너무 예쁘다. 우와 구미 이런 데가 있었구나. 대구 안 가고 들렀다 오길 너무 잘했다. 몰랐을 거 아니야 이런 데가. 그렇지. 저전무기획 밑에 댓글 이벤트 참여하신 분 아니었으면 네. 여기는 안 왔을 거야. 대구 바로 갔겠죠. 그렇지. 야 이런 곳이 있어. 하, 근데 올해 첫 벚꽃을 너랑 보는구나. 그러네요. 저도 처음이네. 그지. 야 근데 여기 뭐야 이것도? 황토 맨밭길이 뭐야? 아 또 맨발? 국내 여행지 자주 있는 길이죠. 노폐물이 제거돼서 피로 회복이 되고 배변 활동할 너 변비 있지? 아 저 설사. 설사. 아. 변비도 있잖아. 변비 전혀 없어요. 아 설사 다 썼어요. 제일 잘 써요 우리. 그럼 이거 걸으면 더 싸겠는데? 아! 어우 차가워. 어우 차가워. 어우. 아 발이 그러니까, 얼어버릴 것 같아. 발이 지금 얼음장을 걷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외국인들이 좋아하겠다 여기. 그러니까. 호수도 예쁘고. 선생님 네. 선산곱창이라고 아십니까? 선산곱창 알지? 아시습니까? 맛있지. 구미 1등입니까? 구미에서 최고지. 최고예요? 새마을 중앙시장에 있는 팥 왕족발이라고 왜 무침족발. 오케이. 그거 괜찮습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 지금 선사곱창. 아 선사곱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혹시 식당 여기 맛집 그 아시는 데 있으세요? 선산곱창. 선산곱창. 선산곱창? 칼칼하고 얼큰하고. 예. 네. 화끈하고. 화끈하고. 구미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찐찐 로컬 맛집이라고 했는데 진짜네. 선산곱창이.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알 정도면은 진짜 맛집인 것보다. 곱창은 그냥 1등인가 보다. 그 집은 그냥 식당 얘기를 하시면은 다들 표정이 좋아지죠. 오호, 그 집 맛있지? 오, 엄지척을 하시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게 또?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꺼풀이에요. 들어오세요. 어? 한꺼풀. 와. 와, 황토의 도시. 이거 찍는구나. 이거 찍는구나. 찍는다.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네,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오셨네. 선상곱창인가요, 구미는? 예. 예, 예, 예. 와. 진짜. 네. 와. 진짜. 네. 와. 구미는 선상곱창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전 구미 그 시민이 다 알아요, 어떻게? 거의 다 안다고 봐야 되죠? 호불호가 없네. 누나 벌써. 예, 그 뭐 해줬습니까, 이게? 혈액순환이야. 아니, 구미가 황토 유명한 거. 어우, 시원해. 너무 시원해. 오 차고 춥네요 이거 이거는 시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추운 게 아니에요. 아직 나이가 어린 거예요.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아직 제가 황토팩을 좋아할 나이는 아니라서 우리 엄마가 좋아할 나이여서 한 바퀴 걸어라. 우와 아, 좋다. 진짜 차갑다. 이전현 무게 기분 좋지 않아? 와리 참 이거. 아, 얘 발 시렵긴 하다, 어머니. 발 시렵긴 해. 아, 무게 화이팅! 무게 화이팅! 야, 많이 알려졌다, 우리가. 아, 그러니까. 우리 저 무게 뭐 하는 프로인지 알죠? 네! 그 저 구미 맛집 찾으러 왔는데. 구미 오면 또 꼭 먹어야 된다. 우와. 안 물어봤는데. 그래, 다른 사람 보자. 대동단결이야.